저는 이행명령 소송만 해도 아 이제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너는 이제 줘야 되는 입장, 법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행명령 소송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다음에 송달도 안 받더라고요. 이제는 중학생이 된 형제의 엄마를 양육비 해결 모임 회원들이 찾아줬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회원님들이 보셔서 저한테 이런 사진이 있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명품 가방 저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딱 찍어서 주더라고요. 샤넬 가방에 뭐 좀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것 같다. 경찰 조사에서도 뭐 성형외과 뭐 이런 거 제가 간 거 올렸더니 뭐 언니가 간 거예요.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네, 거라는데 네, 뭐 경찰서 가서 아 이건 뭐 가품입니다. 아. 그러면 아 이거는 여행 간 사진을 올리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여행. 아 이거는 네 그, 지금 아마 차 거예요. 아. 안 줘도 무방하더라고요. 이 사람 통장에 15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150만 원 이하면 압류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워낙에 자기 통장도 안 쓰고 카드도 안 쓰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탈탈 털어도 개인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됐죠. 네. 지금까지 제도만 믿고 되겠지. 강한 진짜 기쁨을 갖고 시작했던 게 하나하나 끊어질 때마다 아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이게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죠. 저희가 별로 날 때 제일 화나는 게 뭐 대출 갚아야 되고 부모님 생활비 보내야 되려고 뭐 해갖고 돈이 없다고 할 때가 저는 제일 화를 내요. 그럼 애가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애가 제일 먼저 해야지. 네. 직접 소송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인원으로 너무나 많은 한부모들의 소송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소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분을 정말 법원에서 딱 한 번, 아주 짧은 순간 그렇게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묻고 싶은 거, 뭐 알고 싶은 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뭘 해야 될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 변호사분에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근데 사실 그런 서비스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비양육자들이 착각하는 게 양육비가 이 양육하는 사람의 몫인지를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쓰면 어떡하지? 제가 쓰는 거 너무 싫은데. 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양육비는 아이의 몫이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목소리를 못 내니까 대신해서 보호자가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뿐이고 저도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받는다 하면 지금 아이가 첫째 아이가 또 체육한다고 그래갖고 체육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쓸 계획이에요. 뭐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일 되면 이제 더 못 받죠. 어, 그럼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는 한 3년 남았죠. 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네. 솔직히. 네. 양육비 문제가 항상 나올 때 특히 이제 저번에 이제 대통령 민생토론 때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아니 왜 국가 예산으로 애 학원비까지 대줘야 되느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양육비는 남자만 줘야 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너무 저는 답답했어요. 양육비는 남자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비양육 부모는 누구나 줘야 되는 건데 비양육 부모가 남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육비 채무자가 남자가 많은 거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이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사실은
양육비행관리원에서는 아이가 미성년자인 단계에서까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는 아이가 되는 순간 저희는 이제 사건이 종결됐다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양육비 채권자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 양육비를 꾸준히 받는 한부모 가족은 15%뿐 반면 못 받고 있다는 답은 80%가 넘었습니다. Are you kidding? 80%? Okay. So definitely more than 50%. Why? Why? What's the attitude around that? There's so many bad fathers in. 호주에서 딸 셋을 혼자 키우는 미카엘라는 한국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0% to 80%. And ensuring that their children have a life that is not living hand to mouth and you know, normal and comfortable if they don't have to. So I opted to go down the road of engaging child support to collect the monthly payment from the girl's father, which we were both happy to do. It just removed a little bit of that uncomfortable complexity, I suppose, to need to communicate around what can be a difficult topic, and just made it a little bit more streamlined and very transparent. 전국의 서비스처 소속 등록관들이 양육비를 산정하고 등록하고 또 추심까지 맡습니다. One of the good points of our system is that child support can be directly taken from wages and transferred from your employer to the child support agency, so the department, and then that will be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receiving parent every fortnight. That works for people that have waged employment, that every week they get paid the same, their employer will just transfer it. 자영업자라서 양육비를 예측하기 어렵다거나 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It's founded on a really simple yet so important concept, and that is it's child-focused. Child support debts don't go away. So they will be with that person until the day they die. And when they pass away, then that will be taken from any assets they have at that time. Okay, so if they do have, if there's some kind of inheritance from, you know, property or whatnot, then the child support debt will still be payable. Look, and that's like not ideal either. I mean, because likely if you're at that point, then the children are probably adults and the receiving parent or the person who was eligible to receive child support for those children has already gone through, has already provided for them. And while it's important to still receive that child support because they should have received it back then.